지난 6월에 있었던 제13회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재 시상식의 현장. 양경희 컴퓨터그래픽 동영상군 박성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체장애인 박성우 씨는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작품은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장애를 넘어 세상을 디자인하고 꿈을 채색해 나가고 있는 박성우 씨와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위치해 있는 한 IT 회사. 이곳은 박성우 씨가 꿈을 펼쳐나가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죠? 사실 그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입니다. 이번이 리뉴얼이기 때문에 그 이 프로덕트의 장애를 딛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무기로 웹 디자이너로서 우뚝 선 박성우 씨. 주목성도 좋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좀 더 편하게 웹을 이용하고 어떤 웹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포커스 자체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장님한테 공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이곳. 직원들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기술적으로 걔네들이 뭔가가 있어. 특허를 거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통하는 주인공이 바로 박성우 씨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죠. 장애인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일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 그건 아주 뛰어난 훌륭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던 박성우 씨. 절망 속에서 하고 싶은 공부라도 하자고 결심한 후 도전한 분야가 웹 디자인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년 전 지금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란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흔히 던질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에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애인이지만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분명히 사회의 일꾼으로서 그냥 복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웹 디자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열어나가고 있는 박성우 씨. 그의 도전은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재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땀과 의지를 표현한 작품 보이십니까를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재 시상식이 있는 날.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재는 생활전선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날개를 펴고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이는 한마당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못할 거야, 이런 것도 못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나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서도 출중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림으로 해서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그의 작품이 값진 결실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솔직히 다 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수상자는 사진문은 양경희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문 박성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문화재에서 미아가씨 입상을 하기 위해 상장을 기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대한사망수가협회이사장 최호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수상님께는 상을 받는 기쁨보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더 큽니다. 저의 작은 힘으로 다른 분들도 어떤 저를 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전시 중인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박성호 씨. 새로운 작품을 위한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죠. 자기 시각을 언제나 고객 기준에 맞게 또 이 패션 트렌드에 맞게 항상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관찰도 하고 전시회도 보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박성호 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작품 구상에 나섰습니다. 하얀 스케치북 위에서 그의 감성과 내일을 향한 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에 바란다기보다는 제가 이 사회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받아들여달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많은 것을 잃은 후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꿈은 빛을 잃고 말았겠죠. 삶의 시련과 장애를 넘어선 그의 도전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